그렇고요. 저희 부동산 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저희 부동산 팀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우리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멋지게 인물 좋으신 우리 마기욱 사장님하고 저희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앤디 이분이 이제 저희 회계사님이고요. 이따가 10시 반쯤이나 그때쯤에 잠깐 나와서 인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고 우리 김나라 리얼터님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 노스밴 쪽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제시카 리얼터님 버나비 또 랭리 서리 응?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시고 뭐? 계시고요. 어. 음소거. 음소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음소거가 안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염지연 이렇게 염지연 리얼터님 계시고요. 이분 이제 랭미에서 하시고 특히나 우리 고객분들 집 매매하실 때요. 집 매매하실 때 우리 염지연 리얼터님이 오셔가지고 집을 아주 아주 예쁘게 꾸며드립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할 때좀더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을 내놓고 팔때 그냥 이렇게 뭐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아주 예쁘게 꾸며드려요. 그래서 더 많은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이 집을 보고 더 좋아해서 빨리 집이 팔릴 수도 있고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염지연 리얼터의 손길을 닿아서 집을 예쁘게 꾸며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으로 열심히 우리 뛰고 있는 우리 김학승 피터 리얼터 그리고 지금 리얼터 공부 중인 우리 크리스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특히나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사장님하고 우리 또 앤디 회계사님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분들한테 자세히 인사드리고 요즘 최근에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임대 관리 관련해서 질문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또 우리 회계사님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우리 마기욱 사장님을 통해서 저희 부동산 팀에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매달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 홈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 유진오.ca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신규 분양이나 또 부동산 동향이나 그다음에 뭐 임대 관리 물건들도 여기에 또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 자주 들어오셔서 보시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채널에 팀 유진오 이렇게 검색창에 팀 유진오 해놓으시면은 저희들한테 그리고 구독을 해놓으시면 매달 나오는 정보들 부동산 동향 관련해서 정보들 하고 그다음에 신규 분양 관련해서 그리고 또 추천 매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튜브 채널로 통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채널에 검색하셔가지고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달 집에서 안방에서 부동산 훤히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 동영상을 한번 잠깐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쉐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이 우리 장년의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어느 정도 선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잘 한번 보고 요 정도쯤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저희 부동산팀의 마기욱 사장님하고 우리 제니님하고 둘이 항상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요 동영상 잠깐 한번 틀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올 한해는 날씨마저도 아주 변화가 심해서 그동안 겪지 못한 다양한 날씨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그런 가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부동산협회의 통계를 보면 시장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월에 자세한 시장 동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그 서부 화재로 인한 미세먼지로 한동안 밴쿠버 전역을 뒤덮으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잠시 주춤하는 듯 싶기도 했는데 변함없이 뜨거운 한 달로 마감하였습니다. 9월 시장 동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전체 주택 거래량은 3,643채로 작년 9월 2,333채와 비교하면 무려 56.2% 증가하였고 이전 8월의 3,047채보다 19.6%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9월 평균과 비교하면 44.8%가 더 많아 10년간 9월 거래량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도 4개월째 계속하여 증가세가 더욱 커지면서 지난 9월 거래량은 2,231채로 2019년 9월보다 무려 66.1% 증가하였고 지난 8월보다도 9.4%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9월의 판매량은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9월 평균 판매량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 기록입니다. 9월 중 신규 리스팅을 살펴보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는 총 6,402채가 새로 리스팅되어 작년 9월 4,866채보다 31.6% 증가하였고 지난 8월 5,813채와 비교해서도 10.1%가 증가하였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3,515채가 새로 리스팅되어 작년 9월보다 리스팅 수가 26.9% 증가하였고 이전 8월보다는 6.2% 증가하였습니다. 리스팅에서도 두 지역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의 금리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집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면서 적극적인 실매수세 중심의 매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집을 파시려는 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확신으로 적극적으로 리스팅에 가세하면서 9월 시장은 기록적인 화랑을 보인 한 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주택 종류에 따른 9월 중 판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트로 밴쿠버 지역입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150만 7천... 여기서 잠깐 멈추는 이유는요. 사실은 뭐 이 동영상이 유튜브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달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객분들한테 전달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9월달 부동산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최고의 매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0년 동안 9월달 매매 숫자로 봐서 최고의 매매 숫자를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함이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작년부터 2019년에 캐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과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은행한테 압력을 넣어서 몰개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더 어렵게 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원래 몰개지를 예를 들어서 30만 불 받을 수 있는데 20만 불만 한 25%를 덜 받게 몰개지 승인 심사를 더 까다롭게 만든 거죠. 그러는 바람에 2019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많이 잠잠해졌었고요. 그리고 2020년 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BC주 밴쿠버에서 팬데믹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다 나가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제한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다가 제가 이제 PT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뒷배경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2019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규제하고 위해서 정부에서 저렇게 개입해가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융자 받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초에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BC주가 이제 팬데믹 선언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그러고 나서 바이어들이라든지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인지 상당히 기다렸다가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급하게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팔았겠죠. 또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샀겠지만 그만큼 대다수의 구매자나 매매하시는 분들이 전혀 움직이질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이 9월 팬데믹에 해제가 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애들 학교도 시작했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잠재적으로 있던 구매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잃거나 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줌미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있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일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동안 2019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여름 시기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가을 시장에 2020년 가을 시장에 엄청나게 봄물처럼 튀어나온 거고 특히나 캐나다 정부에서 이 팬데믹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이상 나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자율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이자율을 엄청 떨어뜨렸는데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저희 고객분이 아주 좋은 신용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자율로 받은 금액이 얼만고 하니 고정금리 1.67%입니다. 1.67%라는 4년 고정금리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물가 상승률이 캐나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2% 정도 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낮은 1.67%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이 확실하게 이런 저렴한 이자율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변화된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거 하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진 게 키워드입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진 이자율을 통해서 집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화랑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번 9월 달에가 엄청나게 부동산 수요가 증가를 한 거고 또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려고 집을 내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2주 전에, 3주 전에 그리고 또 올 이번 주에 부동산 가격들이 특히나 단독주택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올라가는 게, 상승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을 내놓고 팔고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구매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을 모시고 물론 모든 집들이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 선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가격대에 있는 집들이 상당히 늘푸른 청년이라고 옛날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합이 근데 한번 갔었잖아 무슨 뭐 그 남자 김은성이 그때 거기서 지금 지금 저 호스트를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을 초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도 안 되니까 저기 저 거기서 음성어를 하시면서 음성어를 좀 해, 지금 아이패드 성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음성어 좀 해주세요. 이 저 다른 분들은 예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잠깐 제가 호스트를 바꾸고 들어오신 분 초대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 부동산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직접 수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를 하고 입주하실 이런 분들의 상당수가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계셔서 구매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아까처럼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낮은 이자율을 통해서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첫 집 장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도 세 번째로 좀 더 큰 평수로 매매하고 구입하려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몰개지를 얻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융자를 받아서 몰개지를 받아가지고 이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냐라는 거가 또 질문이 나오겠죠. 다음 질문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질문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캐나다는 이민 국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민 정책을 아주 변화스럽게 해서 이런 것들을 경제에 주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도록 이민자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비드가 생겨서 뭐 유학생이라든지 특히나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탄력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캐나다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매년 40만 명씩 들어온다는 그런 이민 정책을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그 목표 치수가 4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40만 명에서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120만 명, 3년에 걸쳐서 120만 명이라는 신규 이민자를 캐나다에 이렇게 받도록 이민국에서 저번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정책을 이렇게 탄력 있게 바꿔서 코비드 사태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방지하고 특히나 신규 이민자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뭐 집을 사고 또 여러 가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고용 창출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그냥 이민자로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직장도 잡지만 비즈니스도 할 것이고 투자도 할 것이고 소비도 하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을 이렇게 탄력 있게 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런 이민자 정책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전망하고 있고 이자율 동결 발표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나다 연방정부인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2023년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현재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코비드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을 동결해서 캐나다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이 이제 풀려가지고 부동산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경제활동을 더 유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고객들이 2.5%나 3% 정도 이자율로 해서 몰개지를 받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사상 최저 이자율이 있는데 2% 미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자율, 몰개지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나 이자율 동결 발표, 캐나다 중앙은행의 동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자율이 이렇게 동결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밴쿠버에는 유학생들이 상당히 또 많은 부동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면에서 끼치냐면 렌트 관련해서 임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상 어떤 지역까지는 유학생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한 예를 들어서 이번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객분들이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유학생 부모님들한테 애기 하나 뭐 엄마하고 이렇게 온 유학생 부모 세입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입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으로 떠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세입자가 나가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낀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유학생 부모님들이 물론
나가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나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렌트하는 물건들이 밴쿠버에는 근본적으로 모자릅니다. 모자라서 그만큼 수요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랭미 지역을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많이 타운하우스하고 콘도를 관리하고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대신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런 걸 느껴요. 콘도와 타운하우스 이런 랭미 지역에 특히나 넘버원 하이웨이 가까운 이런 지역의 물건을 갖고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항상 모자르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느꼈을 때 이런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매매가 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더 많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콘도가 처음에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시간까지와 또 타운하우스가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나 개발사가 땅을 매입해서 시청에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입주하는 그 시간까지가 콘도 같은 경우는 6층짜리 저층 콘도 같은 경우는 3년에서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개발사가 땅을 사서 용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신규 분양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2년이 걸리고 신규 분양이 돼서 입주하는 시간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에서 4년 늦어지면은 5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매매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지어고 있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기 때문에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요. 랭리 윌로비의 유학생 부모님을 위해서 임대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히나 우리 고객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드려서 어느 정도 어떤 렌트 물건이 얼마에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그리고 앞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로 이런 물건들을 구입하셔서 또 한 달에 얼마씩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자세히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 팀에 그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회사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인사를 시켜 드릴 거고요. 밴쿠버 부동산 큰손들 움직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큰손들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계 아시안계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과 대만계 분들을 제가 이제 여기 나열해놨는데 저희 부동산 사무실이 서튼 퍼스트 웨스트라는 부동산 사무실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중국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대만 쪽 계신 분들도 있고 중국계 캐나다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다 영어권이세요. 영어권이시고 중국말도 논청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중국, 홍콩, 대만 쪽하고 연결져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에이전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항상 대면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저희들이 항상 월요일마다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신규 분양 위해서 미팅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그런 이제 저희는 뭐 한국 분들 고객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만 홍콩, 대만, 중국계 분들하고 일하는 에이전트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너무나도 바쁩니다. 저희들도 너무 바쁘지만 많이 바쁘지만 이분들도 상당히 바쁜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 밴쿠버만 낮은 게 아니라 이쪽 홍콩이나 전 세계가 당연히 이자율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자율을 잘 대비를 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물건들을 밴쿠버에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처럼 화랑이 가고 있냐 지금이 아니냐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2017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못 드립니다.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9월, 10월, 11월 달 부동산 움직임을 보니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나 단독주택은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의 화랑으로 해서 그 다음 영향이 어디에 가냐면 타운하우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향이 콘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한 해에 엄청나게 오르다 보면
그 다음은 또 타운하우스가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됐었고, 특히나 또 콘도가 또 아주 위치 좋은,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갖고 있는 콘도들이 상당히 또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9월달, 8월달, 7월달, 6월달에 부동산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뭐 일요일달부터 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작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이 흘렀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 매매하기 좋은 시기는 항상 가장 좋은 시기는 봄 시장입니다. 봄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인데, 내년 봄에 부동산 시장을 저도 아주 관망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우리 고객분들이 지금 벌써 11월 달이 들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지금 당장 매매를 해야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물론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년 봄 시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집을 내놓고 파시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내놓고 파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집을 단장을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하시거나 주방 쪽을 뭘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 얼마를 들여서 어디까지 해야지 이 가격대에서 얼마 정도를 더 받고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분하고 매매를 하기 전에, 이 부동산으로 매매를 하기 전에 아주 필요한 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얼마에 내놓을지보다도 어떤 가격으로, 어떤 가격대로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집을 팔게 되면 어디로 이사 가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하고 미리 상담을 하시고요. 미리 상담을 하시고 또 그것 구매하실 곳을 미리 가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집을 얼마를 들여서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레노베이션을 아예 안 한다는 그런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요즘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다 온라인상에서 거의 80% 이상이 집을 보시고 온라인상에서 보시고, 아 그럼 이 집에 가봐야겠다, 이 집에 가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80%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 작업을 통해서 집을 이렇게 예쁘게 치단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 팀이 어떻게 우리 고객님들을 잘 도와드려가지고 안내를 해서 집을 좋은 가격으로 좀 더 빨리 덜 힘들게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전략을 꾸며드릴 테니까요.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자, 매매 전략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구매하는 내용들에 앞서서 제가 여기 뭐 맞춤형 구매, 수익형 구매, 수익형 부동산, 재건축, 신규 분양, 미등기 전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잠깐 우리 부동산 팀에서 오늘 지금 기다리고 계셨는데, 뉴맥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리 전문 회사의 우리 사장님, 제임스 사장님을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네. 자, 이승재 사장님, 예, 네, 이쪽으로. 자, 여기 잠깐 우리 이승재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고. 인사 잠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뉴맥스 리얼티 서비스의 대표 제임스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희들이 하는 일들과 뉴맥스 회사에서 하는 일들과 최근에 그 이제 겪으셨던 에피소드라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이 약간 내용은 틀립니다만은 건물 임대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뭐 공통점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유진호 리얼터 팀과 저희가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새로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또는 그 분양받으신 그런 그 임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초기에서부터 같이 팔로우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사와의 연계라든지 내지는 워런티 유지 보수 관련되는 어떤 그 팔로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관리를 뭐 8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임대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저희는 경험을 했고요. 특히 그 스트라타 매니저로 다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히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트라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타 건물에 대한 그 스트라타 법과 스트라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 콘도와 타운하우스를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숙지하고 있고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그 전화를 좀 많이 받는데요. 오너분들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자들과의 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렌트를 갖다가 이제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스펙션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많이 겪고 계시면서 도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제 임대 관리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은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조금 쉽게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이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오너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제 퇴거를 못 시키게 했었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그게 풀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계속 그 렌트를 내지 않는다든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그 임대 관리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숙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관리팀이 이런 모든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한 그 모든 관리에 대한 비용들은 다 그 임대관리 비용으로서 신청해서 그것이 네, 결국은 네.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좋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나중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다 그 저희가 돼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그 질문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저기 뭐 그 관리를 하시는 거 지금 저기 하시는 것 중에서요. 네. 무슨 그 콘도 단 전체 건물 하시는 게 혹시 있어요? 제가 이제 콘도 제가 그 퍼시픽 코럼이라고 그 BC주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회사죠. 캐나다 회사로서는 건물 관리 회사 중에서 그 회사를 작년 여름까지 제가 매니징 브로커로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건물을 한 13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빌딩을 13개 정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뉴맥스에서는
각각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 말하자면은 렌트 건물이라든지 상가 건물들. 이렇게 이제 예, 예. 상가 건물 하시고 현재로서는 뭐 하신 지가 아마 설립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가 아, 보죠? 뉴맥스는 이제 작년 7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예, 저는 이제 예. 그 전에 네. 예. 아니, 제가 맨날 뭐 경험이 저 풍부하신데,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저도 지금 콘도에 네. 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저 전에 메트로타운 앞에서 살 때도 그 콘도에서 그 스트라타 카운시를 네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여기 새로 이사 와서도 이제 스트라타 네. 카운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여기 지금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여기 그저 프로퍼티 그 매니저들이라든지 이 보면은 좀 상당히 좀그 뭐랄까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지 한국적인 그 서비스 정신이 별로 없는가 상당히 에러간트예요. 아주 얘네들이 이게 뭐 도대체 뭐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게좀 있어. 그래갖고 이제 혹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저 프로퍼티 컴퍼니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스트라타 거예요. 매니지먼트를 할 정도가 되려면요, 일단은 그 어드민, 어카운팅서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구성이 돼야지 이 스트라타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 중에서는 그런 회사가 당연히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들이 이제 그 전전 회사도 그렇고 약 한, 그전 회사는 전전 회사는 한 50명 정도 규모였고요. 이전 회사는 한 300명 정도 규모의 이제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요. 그 정도 시스템이 되면은 이제 각자 이제 어드민, 어카운팅 뭐 해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다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일, 개개의 프로퍼티 매니저들은 사실은 자기가 몇 개를 관리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퀄리티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된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가 뭐한90% 이상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드물어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서 야, 프로퍼티 매니저 너무 이건 게으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습관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매니지먼트 브로커 할 때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저를 다 교육을 했거든요. 이제 캐네디언 매니저들, 프로퍼티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법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새로 나온 그 CRT의 결정 사항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세미나하고 이렇게 팔로우를 계속 하는데도 그게 또 교육이 그뭐 전부 그게 효과적인 건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만족하지 않는 카운셀이나 그 홈오너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뭐 앞으로 여기 우리 저 뉴맥스가 좀 커져가지고 예. 이런 그런 거좀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네. 이제 개별적으로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은요. 왜냐면 스트라타 매니저 스트라타 카운시리 하다 보면은 예. 이 저기 저그뭐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고 그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고 우리가 뭘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뭐딴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거 좀 바꿔치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이게 뭐 쉽지 정 않습니다. 정보가 없어갖고 그렇더라고요. 예, 개별적으로 나중에 한번 저 저기를 예, 할게요. 연락 주시면요. 제가 상담, 예, 도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스피커 뷰로 해갖고 그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만약에 저기 소음이 들으면 제가 일방적으로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부동산 팀에 또 우리 회계사님으로 계신 앤디 회계사님 잠깐 와서 얼굴 인사드리고요. 아, 또 회계 관련해서 혹시라도 잠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경호 부동산에서 회계 담당하고 있는 앤디 킴 회계사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사님은 잠깐 옆으로 갈게요. 저희 그 부동산 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이세요. 부동산 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회계님이시기 때문에 회계사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20명이네. 참가자가 20명이요. 네, 잠깐만요. 그 박희님 이게 저 마이크 꺼주세요. 그래서 부동산과 그리고 이 세금 관련해서 항상 같이 가잖아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거나 또 특히나 우리 그 늘푸른 작년에 우리 회원분들은 특히나 우리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작년이 되신 자녀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런 세금 관련해서 회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게 있으실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우리 회계사로 계시는 우리 앤디 부동산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런 질문들 해주시고 또 부동산 관련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임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유학원과 이주공사와 연결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세입자분들을 좀 더 확실한 세입자들 물론 뭐 백인들 쪽 캐나다 백인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 유학생 부모님으로 오신 세입자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애들이 하나나 두 명이고 또 렌트 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만 관리해드리면 전혀 공실 없이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세입자로 좋은 그 세입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연결해 드릴 거고요. 우리 회계사님 또한 그런 그 이제 임대 관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세무 보고까지 같이 연결해서 진행해 드릴 수 있어서 저희 부동산 팀의 원스톱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동산 팀에 연결하시면 임대 관리, 회계, 세무 여러 가지 등 다 같이 상담하실 수 있고 신규 분양을 특히나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요. 밴쿠버에서 신규 분양하면 오경호 부동산 팀이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작년에 분들도 또 분양을 필요하신 분들이나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 분양 관련해서 문의 주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님 잠깐 본인 인사하시고 우리 세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서 한번 에피소드 하나 있으시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없어도 상관없고 본인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경호 부동산 팀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앤디 김 회계사고요. 또 저는 부동산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절세를 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제 한국하고 이제 캐나다 법이 좀 달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계시면 이제 누진세 이런 세금들이 더 부과되는데 캐나다에는 이제 그런 세금들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 몇 개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보는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시고요. 단지 이제 첫 번째 이제 주 거주지로 가지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진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투자하거나 두 번째 집 이상의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을 좀 내신다는 거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첫 집 구매자의 혜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GST 5%가 이제 붙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보시면 이제 다운페이 하신다든지 이런 자금 같은 걸 좀 자금 뭐 계획을 세우신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임대관리 회사의 우리 이승재 사장님하고 또 김승혜 앤디 리얼터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인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구매 전략 맞춤형 구매, 수익형 부동산, 재건축 콘도,
미등기 전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그 시점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보시는 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여러 가지 뭐 콘도를 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타운홈을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다양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상담을 드려서 타운홈에 계신 분들 아니면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 콘도분들이 이거를 팔고 어디를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맞는 건지 수익형으로 잘 맞는 타운하우스나 콘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활황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단독주택은 뭐냐면 물론 지역마다 가격대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입주해서 살면서 지하에 그러니까 한 세대를 렌트를 주는 거나 두 세대를 렌트를 주는 그런 단독주택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좋고요. 또 그리고 또 그런 것들로 움직이시기에도 그런 쪽으로 구매하시기에도 지금 상당히 좋은 시기고요.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고객분들이 좀 불편하시게 계단을 많이 나누시는 그런 타운홈들이 많은데 그래도 밴쿠버에서 몇 군데 지역에는 마스터 베드룸이 안방이 1층에 있는 그래서 계단을 올라나는 그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 없으신 그런 타운홈들이 디자인이 돼서 넉넉한 사이즈로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또 입주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맞춤형 구매로 해서 그리고 콘도 또한 관리비가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조금 고급화되어 있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런 곳에 입주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고 또 그런 공간이 워낙 작은 콘도가 많은데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돼 있어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또 이런 또 그 전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수익형 부동산은 이런 겁니다.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데 꼭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얼마짜리를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고객분의 상황에 맞게 결정된 구매를 통해서 롱텀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런 것들이 숏텀으로 봐서는 저 또한 뭐 어떤 그런 그 크리스탈 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에 맞는 것들을 잘 상담을 해서 고객분의 맞춤형으로 해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안내를 드려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즘 재건축 콘도가 지난 한 2016년부터 2017년, 18년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콘도나 타운홈에 살다가 그 타운홈이 콘도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팔려가지고 그 매매 그 가격 시장 가격보다도 훨씬 1.5배 더 이상을 받고 나오셔서 딴 걸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콘도나 타운홈들을 저희들이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매를 해서 이런 콘도를 해서 3년 동안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재건축이 돼서 팔게 되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춰줄 수 있는 고객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추천해 드릴 수 있고 그거에 맞을 수 있는 플랜을 짜드리는 게 저희가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항상 그냥 있는 거 가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려서 고객분한테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입주하셔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신규 분양은 특히나 요즘 추세가 신규 분양은 저희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계속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 분양 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항상 보면 신규 분양을 할 때 가격이 조금 시장가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특히나 먼저 가서 분양을 받게 되니까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고객분들이 신규 분양을 통해서 콘도도 사시고 단독주택도 사시고 타운하우스도 사시는데 이왕 이렇게 구매하시는데 저희같이 전문가를 통해서 분양을 받으시니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빨리 분양을 받으셔서 좀 더 좋은 조건과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이제 분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등기 전매가 안 된다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등기 전매는 허락이 돼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했을 때 미등기가 됐을 때 전매가 됐을 때 이 부동산 거래가 변호사를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도록 개발사한테 그런 역할을 시켜서 그런 서류 작업이라든지 씬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등기 전매는 지금 가능하고요. 미등기 전매가 확실하게 잘 되려면 타이밍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뭐 1년 전에 1년 반 전에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기 전 최소 1년 전 입주하시는 시점으로 해서 1년 전이나 입주하는 시점 6개월 사이에 전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에 등기 이렇게 그 기재가 된 데가 있는데 이런 계약서들을 잘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시고 잘못 알고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프로젝트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뭐 밴쿠버에 있는 프로젝트는 미등기 전매가 전혀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느 시점부터만 될 수 있는 곳이 있고 미등기 전매했을 때 개발사에 대한 내는 수수료도 있고 또 이거를 MLS라고 해서 우리 리얼터다시에서 우리 매물들 보시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올리고 할 때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또 그런 리얼터들을 통해서 미등기 전매 물건을 홍보를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 따라해서 투자하신다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 당연히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되다 보면 이렇게 본인의 이런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리스크를 많이 거셔서 투자하시는데 절대 그거는 금물이고 저희같이 전문가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임대 전문가 세무 전문가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을 항상 상의를 하셔서 특히 은행 쪽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절대 실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맞춤형 우리 고객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콘도 타운홈 단독주택들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거고 특히나 신규 분양과 미등기 전매 관련해서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별로 많이 그런 그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직접 만나 뵙고 아니면 이렇게 줌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상담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11시를 좀 넘어가서 또 저희들이 여기까지 질문하고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한 두 개 정도만 받고 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제가 뭐 네네. 너무 시간이 네네. 없으시니까 일단 네네. 하나만 좀 그 제가 우리 작년에 회원들이요. 예. 뭐 제가 그 뭐 뭐 모든 걸 다 해결사인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원스톱 저기네 체제니까 네. 저희 좀 이렇게 그 오늘도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쉐어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그 저희 작년에 회원들을 위해서 네. 많이 좀 정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게, 한국의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도 그 저 단독주택, 주택 하나거든요. 원적인데, 여기서 어디서 알고 나중에 파실 때 그거를 그 한국 부동산을 주 주거지로 지정을 해갖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그 질문 내용이 캐나다에도 집이 계신다는 가정 하에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나다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하나가 더 갖고 계세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 집을 당연히 파실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한국에서 있는 집을 파실 때 거기에서 세금이 있냐 없냐 관련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 한국에 있는 집을 주거지, 프린시플 레지던트인가? 뭐 그거를 지정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는 당연히 시스템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집을 거주지로 이렇게 해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항상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거주집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내 집이거니 하고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한국에까지 그게 전달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실 거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캐나다의 영주권자로서 오시면 한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중 국적을 통해서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그 집이 캐나다 한국에 있는 정부가 캐나다에 있는 집을 알고 있냐 없냐 이 관건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회계사님을 통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아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한국에서 거주지로 해서 그 집을 팔게 됐을 때 이게 다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일 날 이 집을 판다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 집이 뭐 렌트로 줬다가 전세로 줬다가 갑자기 내 거주지로 바뀔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인 회계사님이나 또 한국에 계신 그 이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사람 무슨 뭐 하나님이야? 그거 물어보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다운타운인가 여기 밴쿠버 시내 얼마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뭐 상정했다고 저 벤조선에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저 진입 통행료인가요? 네. 그게 이제 부가대 이제 상 뭐 아니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버라드 스트리트하고 뭐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도심을 들어가게 되면은 통행세를 낸다는데 네. 혹시 이것이 부동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그 저기 밴쿠버 다운타운에 그 살고 있는데 네, 아니,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요? 이게 네.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상정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밴쿠버 다운타운이라는 그런 집중된 곳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오피스라든지 우리 고객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큰 온라인 회사가 밴쿠버 다운타운 조지아에 이렇게 사무실을 냅니다. 근데 그 사무실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4천 명에서 5천 명이 일할 수 있는 회사 사무실을 아예 오피스를 줘서 거기를 지금 이제 2022년 정에는 입주를 해서 움직일 건데 그런 아마존 회사가 들어오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회사 그 규모를 더 늘리고 있고 여러 가지 IT 회사들이 캐나다에서 밴쿠버를 이 다운타운 쪽으로 해서 사무실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교통 체증이죠. 그래서 뭐 어느 구간은 아예 차가 진입을 못하게 만들 거고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도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엔 뭐냐면 다운타운의 수요가 계속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정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교통 체조 저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부동산 시장으로 봐서는 부동산 영향에는 상당히 파저티브한 겁니다. 사실 파저티브하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운타운이 너무 과열됐을 때는 그 다음 넥스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냐. 부동산 투자로 봐서는 브렌트우드, 버나비 브렌트우드나 메트로타운이 될 것이고 그리고 로이드, 코퀴틀란 버나비 로이드 지역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타운 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잘 임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다운타운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항상 뭐 등락이 있을 테지만 앞으로 2년, 2년 반 동안 지금 뭐 렌트 시장에서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 안 좋냐면 특히나 콘도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세입자들의 그런 수요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누가 구입하고냐면 중국계 큰손들이 다운타운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가격이 좀 저렴할 때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또한 저희들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임대 관련해서 추천할 수 있는 임대 지역입니다. 추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다른 분, 네. 저기 혹시 저 다른 네. 분 질문 없으면은 제가 그 시간을 좀 시간이 금이니까. 네. 네. 제가 저 하나 또 여러분들이 또 저 알고 싶어하는 하나 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해서 이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저 분양을 할 때 기왕 들어가 있던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을 주거든요. 나중에 그 다시 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층을 40층을 올린다 그럴 경우에 입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전세금을 줍니다. 그 어느 기간 동안에 살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뭐 저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한국같이 뭐 깔아뭉개고 다시 세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그 우리 회장님 제가 직접 예.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저희 고객님들이 예. 버나비나 코퀴틀람이나 예. 메이플리치나 포트 코퀴틀람 쪽에서 이렇게 네. 콘도에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한마디로 그 BCG 이 법이 바뀌어서 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 규제가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예. 2년 전부터 그거를 80%만 그러니까 예. 집 소유한 우리 고객님, 우리 회장님도 콘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에 카운슬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스트라타 멤버들이 80%만 동의하면 재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큼 그렇게 단합해서 엄청나게 그런 이득을 생기는 거를 요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까지 밴쿠버에서 스트라타에서 이 집 팔리면 이게 얼마만큼 값어치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모르는 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통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 좋은 조건으로 잘 파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시고 다른 데 가셔서 잘 하시겠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한테 상담을 주세요. 왜냐하면 개발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스트라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반상회 스트라타 미팅을 통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미팅을 해서 얼마에 어떻게 구매를 해갖고 이런 혜택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첫 번째 뭐냐면 뭐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분양을 했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 분양받는 가격대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인데 거기에 25%를 싸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아주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이렇게 해서 재개발된다고 해서 사인해주면 그 돈을 언제 받냐가 중요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집이 팔려서 재개발이 돼서 등기 이전이 되는 그 시점까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어떤 물건을 사셔야 되잖아요.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움직이시겠지만 여유 자금이 모자르신 분들은 어디 가서 디파진 내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프로치가 되고 누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계시면 당연히 뭐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스트라타를 통해서 만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집 부동산한테 경험 있는 부동산한테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저희들이 안내해 드려서 당연히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매매 개념이니까 사실상 한국 같은 그런 적이는 아니네요. 거의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예. 아닌데요. 앞으로 예. 그 예. 개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 저층 콘도에 40세대가 사는 저층 콘도인데 그죠? 예. 근데 예. 그게 40층으로 올라가는 콘도라는 지역이라면 그렇죠. 상당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겠죠. 예. 근데 6층짜리로 올라가는 콘도라면 또 그게 또 틀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스트라타 카운슬하고 스트라타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80%가 이제 그게 결정이 돼서 수락이 되냐 안 되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그 필요합니다. 일들이 작업들이요. 그래서 여론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 거주자를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물론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죠. 네. 뭐 저희들보다 더 잘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저희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오늘 상당히 클리어하게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면은 아까 지금 이제 저층 아파트 저기 하고 이게 세우는 거는 뭐 그나마 가능한데 이 보면 여기 거의 아마 50년 가까이 된 그 낡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거기 이제 그 물어보면은 한국같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아까 80%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한국도 그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한국도 시끄러운데 여기는 온갖 그냥 뭐 잡인종들이 다 살다 보니까 80% 도달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뭐가 이제 궁금하나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가 50년 되면 막 낡고 흐러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뭐 매매가 진짜 없는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슬럼화가 돼 버릴 것 같아요, 건물이.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 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건지 뭐 아직까지는 50년 된 그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50층 각 50년 된 그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몇 군데 있어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네. 콘크리트로 지은 30년, 40년, 50년 된 네. 이런 고층 콘도는 사실은 재개발하기, 재건축하기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지금 제가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요 역세권에 있는 타운하우스와 그다음에 저층 콘도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사가 계속 컨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게 활발히 진행을 안 되고 있었는데 네. 또한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개발사들이 네.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콘도들과 타운하우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그게 맞는 상황이라면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자 제가 잠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이건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우선 이 원배 선생님한테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장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선생님 강의를 들을까? 그런데 일이 안 맞고 저리 안 맞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네, 어쨌든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부당 부동산님한테 감사드려야죠. 뭐. 예, 예, 오늘 또 예, 오선생님한테도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좀 떨어진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텃밭도 가꾸고 이런 데를 좋아해서
우선은 좀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사가지고 몇 년 뒤라도 뭐 집을 지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조금 뭐 이제 시간이 조금 돼가지고 이렇게 저리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땅값 자체도 비싸고 엄두를 못 낼 만큼 또 어쨌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디 지역을 좀 봐야 좀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사실은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제가 사실은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꾸로 배우고 있는 게 우리 고객분들이 워낙 그런 쪽으로 많이 경험들이 많으셔서 땅을 구매하고 파시고 가서 집도 지으시고 우리 고객님처럼 이렇게 텃밭 가꾸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고자 하고 싶은 그런 그 이제 의욕도 있으시고 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격대에서 얼마 어느 정도까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예, 예.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미션이 됐든 메이플리지가 됐든 또 사우스 서리 쪽 뭐 끝자락이 됐든 이런 곳 쪽에서 이런 쪽에서 땅이 뭐 1에이커 뭐 이런 것들은 가격들이 너무 세고요. 가격들이 예, 너무 예, 세고 예. 네, 가격들이 너무 세고 현재 땅이 만에서 15,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단독주택 허름한 거래도 허름한 예, 거래도 예. 해서 그게 허름한 정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집을 싹 레노베이션을 해서 그 집을 레노베이션 해놓고 그 텃밭이나 그 땅을 갖고 있는 거를 가꾸시고 롱텀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을 무조건 지우고 싶으시다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요즘에 최가 그런 집들을 70만 불에서 80만 불, 9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집들을 이제 구매하셔서 그건 이제 땅 보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수고 1년, 1년 반 동안 해서 집을 지으셔서 입주를 하시는 건데 그게 개개인마다 다 틀리시겠죠. 뭐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관건은 뭐냐면 그런 집을 나왔을 때 이 집이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닌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계신다면은 자금이 얼마나 지금 융통하실 수 있는지 어떤 매물을 팔고서 그걸 다운페이 해가지고 구매하실 건지 이런 것들에서 먼저 상의를 좀 하신 다음에 시장에서 얼마에 어떻게 팔리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결정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지금 나가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안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약속한 시간 11시 반까지인데요. 한 분만 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 캐서린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우리가 회보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으로 그 보내드리는 회보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신문사에 그 광고하는 그런 안내하는 거, 그걸 좀 몇 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다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좋은 정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늘푸른 작년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노인회가 아닙니다. 늘푸른 장년의 장자는 길장자죠. 그래서 이제 40대부터 60대까지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뭐 80대, 90대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정보를 쉐어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100세까지 잘 살아나가자는 그런 거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테크라든지 부동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정보라든지 이메일 전화번호가 다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제가 이제 그저 기록을 지금 그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채팅창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우리 그 카페에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 어떤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얼터를 선택을 하는데 처음 와가지고 신문에 보고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뽑아갖고 하다 보면은 막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뭐 오경호 부동산 팀장님은 뭐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완전히 원스톱이에요 그죠 원스톱이에요 네. 지금 매매도 그렇고 렌트도 그렇고 그냥 그 저기 저 부동산 관련 그 세금 관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저 리얼터 잘못 선택해갖고 이제 그 상처받는 경우도 참 많죠 그죠 여기 살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스톱으로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지금 해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보는 제가 이메일로 다 가공해서 보내드리고 또는 그 우리 그 저 늘보는 장례식 회보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말 그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